그 때로 한 사람의 일생을 그 딱 한마디로 그 요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순신 장군, 그러면 그 거북선, 딱 이 한마디로 그분의 일생이 다 정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그러면 훈민정음 반포, 딱 이 한마디로 세종대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 일생을 이렇게 그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뭐 평생 거북선 만드는 것밖에 한 게 아니고 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것 말고는 한 게 없는 왕이 아니지만 그러나 딱 그 한마디로서 그분이 어떤 장군이었고 그분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정리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삶을 딱 이런 식으로 그 몇 문장으로 그 요약해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은 지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날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아 이분은 이런 이런 인생을 사신 분이다 그렇게 딱 그 한 줄로 설명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돈 그렇게 돈만 쫓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신 분이다. 설마 이렇게 요약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요셉의 삶을 이렇게 딱 한 줄로 요약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요셉의 이르러 가지고 요셉을 이 딱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7장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게 요셉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표현인데요. 이게 너무 저에게 그 와닿아가지고요. 이걸 내가 몇 주 동안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을 요약해 놓은 걸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요셉의 일생이 딱 두 구도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도는 뭡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런 측면이 하나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로 구분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간의 방해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셉의 일생을 정리해 놓은 앞부분을 보자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이 인간의 방해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스데반의 분석 그대로예요. 요셉의 삶에는 참 주변에 그 도움이 안 되는 그 못된 인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그의 아버지 야곱. 야곱은 대놓고 요셉 인생을 방해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잘못된 사랑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아들에게 결국은 누가 된 케이스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 나오는 채색옷을 화려한 옷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채색옷이라는 거는 그 아들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를 그렇게 그 묘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이 아버지의 편애가 그 요셉 형제 관계를 다 망쳐놓았고 이게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팔려가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됐다는 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4절을 보니까 세 번역으로요.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다. 참 이게 우리 부모들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해준 거게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을 망치게 만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길러야 되는 게 그 자녀 교육 아닙니까? 그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요셉을 그 아버지가 사랑했지만 그게 요셉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독이 됐다는 거. 또 그런가 하면은 요셉의 인생의 결정적인 방해꾼 역할을 했던 게 그 배다른 형제들 아닙니까? 동생이 아버지 사랑을 받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세상에 동생을 죽이려고 그냥 그러지를 않나, 애굽의 인신매매로 팔아버리지를 않나.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요 늘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되는 게 이 질투라는 감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저는 우리 교회 젊은 부교역자들을 제가 질투하게 될까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우리 교회 젊은 교역자가 저보다 설교를 잘하고 저보다 성격이 더 좋고 저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 때 거기 얘가 막 그냥 질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설교도 잘 안 세우고 저기 뭐 한직에 가서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면은요 그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비열한 인간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만 그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동생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못된 짓을 저질러 방해꾼 역할을 해버렸고,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애굽에서 그렇게 어린애가 좀 살아보겠다고 애쓰는데 그 또 이상한 여자 그 보디발의 아내, 이 정말 이 여자 이거 주체가 아닙니까? 그 어린애가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외모가 좀 반듯하고 얼굴이 좀 잘생겼다 그러는데 아이고, 이 참 나이 들어서 그 주체가 아닙니까? 그 뭐 그 어린애한테 그렇게 맨날 그 허벅지 들어 올리고 그럼 되겠습니까? 이 어린애를 갖다가 성적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 장한 요셉이 유혹을 이겨내니까 세상에 이게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순결한 애를 갖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린 게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 여자 아닙니까? 세상에 이 요셉이 인복이 없어도 어떻게 또 이런 주인 여자를 또 만나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그냥 후덕한 그런 좋은 주인 아줌마가 많을 텐데. 그런가 하면은 감옥에서 만났던 그 술 맡은 간원을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막 요셉의 일생은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겪는 고생이 뭐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게 요셉의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귀한 게 그렇게 하고 요약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한마디가 더 붙는 거 아닙니까?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꼬리표처럼 붙는 이게 요셉 인생을 대반전으로 이끄는 능력 있는 도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그 의미가 있는 게 그 스데반이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러 이렇게 요약하는 건 참 이게 적실하다고 보는 게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할 때 꿈의 사람은 그러면 요셉 그래야 답인데요. 사실은 그거 정답 아닙니다. 어떻게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 요셉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언급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반복해서 그 특징 짓는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 다음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지금 계속 요셉의 인생을 성경이 반복해서 특징 짓는 건 꿈꾸는 소년이 아니에요. 그 황당무계한 요셉의 꿈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특징, 여호와가 함께한 인생, 여호와가 함께 하심, 여호와가 함께 하심. 스데반이 9절에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10절에 이 고백, 이 기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막 평생에 그냥 인복 터져가지고 막 감옥에도 안 가고 안 팔려가고 비단 옷 입고 막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잘 살다가 부모 유산 받아가지고 누리는 게 복이 아니고요. 비록 참 인복은 없어가지고 이런저런 고생은 하지만 그 모든 환란 고비고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걸 대반전으로 이루시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삶을 쭉 점검하면서 그 감격이 되는 게 뭐냐, 그 요셉의 삶의 특징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근데 감격이 뭔지 아세요? 아, 이게 요셉의 특징만 아니네? 저도 여러분도 이미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실패의 자리든 어떤 모함당해서 눈물 나는 자리든 그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내면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과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요셉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영적으로 민감했던 요셉은 그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래서 그는 실망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았고, 우리는 우둔해가지고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두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행전 7장 9절과 같은 요셉이 누렸던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삶의 과정에서도 요셉이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나중에 그가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삶 속에 실제로 인식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총리 대신 자리에 오르고 그 벌벌 복수당할까 봐 떨고 있는 자기 배다른 형들에게 던지는 요셉의 한마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비고비마다 요셉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그걸 은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이 요셉처럼 이런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그 절망적인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았으면 이런 멋진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아픈 삶의 현실에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정적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요, 이제 뭐 올무에 갇힌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적들이 만든 특례법이 뭐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자는 법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꼼짝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유명한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제가 예전부터 이 구절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번에 새롭게 묵상하면서 세상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믿음 있는 사람도 예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은 다 해요. 차이가 뭐냐? 우리 다 창문 닫고 해요. 들킬까 봐.
근데 지금 다니엘은 적들 보라고 창문을 젖히고 지금 위기를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창문을 젖히고 기도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다니엘이 적들 보라고 창문을 젖히고 하는 이 기도 행위는요. 지금 그 정적들과 자기를 죽이려는 정적들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입니다.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골리앗 무찌르겠다 그러니까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그거 무릅쓰고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제 도전장을 던지는데 우리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알고 봤더니 우리 익히 아는 이 말씀도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물맷돌 들고 자기가 그 양 지킬 때 그 익숙하게 사용하던 물맷돌을 휘젓는 것까지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어설픈 도구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골리앗과 자기 사이에 자기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개입시키는 거거든요. 하기야 뭐 골리앗이 막 대가리가 워낙 크니까 그 맞추기 좀 쉬웠던 거 사실이에요. 아무데나 던져도 맞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런 위기를 만날 때 그런 도전 앞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경험을 떠올리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졌다 항복하고 오늘 이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다니엘에게 우리가 요셉에게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좋으면 뭐합니까? 믿음 좋으면. 그 맨날 그 눈 뜨자마자 큐티 하면은 무슨 소용입니까? 결정적으로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 결정적으로 정적들이 나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 믿음이 하나도 작동이 안 되는데. 아, 그 비싼 자동차를 구입해가지고 막 시동 걸고, 하, 이 비싼 차는 역시 시동, 엔진 소리가 달라. 그렇게 하고 기아를 중립에 넣어놓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날카로운 엔진 소리를 울리는 그 비싼 자동차가 지금 시동이 걸렸으면 기아를 일단에 넣어야지 바퀴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기아 중립에 넣고 시동 걸고 이 신앙이 여러분 이게 뭐 그 자동차 엔진 소리 듣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 맨날 이 송림고등에 그 강당에서는 막 믿음이 막 너무너무 충만한데 막 본당에 들어오려면은 뭐 한 40분째는 와야 되는데 40분을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이 막 믿음이 지금 오늘 막 충만히 작동하신 거 아니냐고요. 체육관 빼고. 뭐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엔진까지는 걸었는데. 내일부터 삶 속에서 이 기아를 일단에 넣어야 이 믿음이 삶 속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아를 중립에 넣고 맨날 찬양 소리가 엔진 소리랑 좀 비슷하네요. 아, 좋아. 그러면서 가사가 주옥 같다고 텀 만나면 또 그 설교 다시 또 듣고 하면서 아, 목소리가 쉬었군 이러면서 그 자꾸 그 설교만 듣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고 믿음이 작동이 되고 복음의 시동이 걸렸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걸 기아 1단에 넣고 이 무섭게 능력 있게 돌아가는 이 시동 그 엔진에 내 삶의 바퀴가 아버지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내 삶에서 굴러가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보여준 게 바로 그 모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셉에게 그 별명을 하나 붙이라 그런다면요 저는 요셉이 내비게이션 인생 같은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 개입시키는 인생은 내비게이션 인생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내비게이션 그 자동차 운전할 때마다 종종 내가 그 아줌마한테 은혜를 받아요. 근데 누군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 사람은 목소리만 보여주기 때문에 얼굴을 못 보는데요. 아 내가 어떤 데 감동을 받느냐. 이제 이 컴퓨터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지금 주인이 목적지로 한 데까지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주인이 우회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그 아줌마가 막 뭐 궁시는 게 무슨 어떻게 이따위로 하냐 그러고 뭐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안내하는 내가 그냥 한심하다 그러고 막 그냥 궁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내비게이션 아줌마는 딱 좌회전해야 되는데 주인이 우회전하면 과거 다 잊어버리고 우회전한 잘못된 그 길에서 가장 빠른 길, 가장 최선을 다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내비게이션 아줌마하고 옆에 타고 있는 자기 마누라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옆에 타고 계시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계속 막 그러면 그 운전 위험합니다. 그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이 다 덕스럽고 인자한 그런 형제들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 눈도 보니까 뭐 집안 구조 복잡한데 형들은 그렇게 질투에 화시는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어느 날 눈도 보니까 지금 애굽에 종살이로 와 있는데 어떡하겠냐고요. 요셉을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는 게요, 그렇게 저질러버린 그 현실 앞에 과거를 놓고 내가 이것들 죽여버리겠다, 복수하겠다, 내가 탈출하겠다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이미 그렇게 어긋나버린 그 인생 애굽의 종살이로 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신임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맨날 그 막 그냥 우울증 오고 복수해야 되겠다 그러고 막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막 얼굴 험상궂으면요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기왕에 그 이상한 그 여자가 자기 주인인데 그 어떡하겠습니까? 뭐 맨날 그 눈 마주치면 막 윙크하고 막 이러면서 막 징그럽게 다가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그냥 그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요셉이 어느 날 눈뜨 보니까 감옥인데 뭐 어떡하겠냐고요? 그 어떡하겠습니까? 요셉에게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이런 지나간 흘려버린 되돌릴 수 없는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그럼 어떻게 최선을 자기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가 누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정부 고위 관리를 만나는 복이 감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감옥이 모든 사람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이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는 발판을 만들어준 게 감옥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는다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엿새 동안의 내 삶, 직장, 가정, 대인관계, 자녀, 남편, 어떤 사건,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내비게이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다 지워버리고, 그거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잘못 어긋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거를 내가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도 사도행전 7장 9절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되 특히 대인관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그 앞에 지금 예시로 드는 게 뭐예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요셉의 잘못된 대인관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겪었던 일인데요, 저는 설교자로 살아가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이 설교를 반증할 수 있는 삶을 경험해 해주세요. 딱 지난주에도 그걸 경험했는데요. 아, 이 설교를 다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 장소로 빌려 쓰고 있는 이 송림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학교를 빌렸으니까 이간질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압니까? 투서가 하나 날라왔대요. 내가 그 투서를 내가 인용하는 것 자체가 민망해요. 너무너무 민망한 투서가 날라왔는데 내 민망함을 무릅쓰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끔찍해요.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저는 우연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교회 복지관에 돈을 횡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직원들을 압박하여 돈을 빼내는데
이것을 알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직원을 지금은 새로 고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미 그가 도둑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도 물러나지 않으니 자녀들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거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 도둑으로 알려져 있대네요. 그 이런 황당한 투수를 봤는데요, 당연히 처음에는 화가 나죠. 그리고 뭐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일이 뭐 잊혀질만 하면은 이런 모함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이분도 지금 페이스북에다 지금 이찬수 목사 공금 횡령했다고 도둑이라고 또 글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댓글 또 막 쫙 달렸을 거 아닙니까? 목사가 또 그 공금을 횡령했다고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모함하니까 이분 막 내 설교도 인용하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요, 자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밟으려고 하니까 트라우마가 올라오죠. 당연히 왜 맨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분이요, 우리 교회 복지재단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구조상 담임 목사가 그 재정에 접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내가 뭐 또 횡령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뽑았대는데, 우리 교회 복지재단 직원은 제가 뽑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관여 안 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뭐 감정이 아무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해석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분이 투서를 쓴 게, 이게 지난주도 아니고, 다음주도 아니고, 하필 지금 대인관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인식하기, 이 설교를 다 듣는데 왜 이때 투서를 보냈을까? 그리고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갑자기 무슨 하나님 뜻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이런 설교를 말만 갖고 떠드는 목사인지 진짜 네 삶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목사인지 테스트해보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슨 고백을 올려드렸냐 하면,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메시지 주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대질문을 던지고 나니까 그렇게 화가 나고 막 그냥 분노가 생기고 하는 건 다 없어지고요, 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분당 우리 교회 재정 시스템을 더 잘 다듬어 가지고 누가 뭐라고 시비 걸더라도 흠잡히지 않도록 더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해야 되겠다, 또 물질적으로 제가 지금 또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 투서 보내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지만 미워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왜 이런 병든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많은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그냥 수렁으로 몰고 가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우리를 파괴하는 흉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대인 깊이 사람을 불신하고 또 우울하고 이러는데요, 바로 그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하면 그게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도구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요, 요셉은 어릴 때 성숙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그 어린 사춘기에 보고 네가 요셉 같은 인물이 되라 그렇게 권하지 마세요. 그게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은 미숙하게 짝이 없던 그런 그 어린 아이였거든, 사춘기. 자, 창세기 37장 2절을 3번역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그 다음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거 얄미운 인간 아닙니까, 이거? 형제가 아니고 제일 얄미운.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움받을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6절에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이걸 지금 떠벌리고 있는 요셉이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형들이었고 막 입을 그냥 확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요 얄밉습니까? 9절도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모든 별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말하면 되는 걸 왜 그 수많은 별 중에 열한 별만 자기에게 절합니까? 자기 형들이 열한 명이거든. 우리 말에 그 매를 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인신매매 형들에게 이거 애굽에 팔려갈 짓을 지금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미숙한 철딱서니가 없는 그 눈치가 없던 인간이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나중에 한 나라의 총리이 대신이 될 만큼의 그런 인격과 또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뭐예요? 세상에 그 자기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 이상한 여자가 자기를 성폭행 그 미수범으로 감옥에 쳐넣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다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상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으면 그건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흉기가 될 수 있는데 내 인생에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대인관계에 개입시키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이거를 받으면 이건 나를 성숙시키는 고마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저께 그런 교장 선생님에게 투서를 보낸 그 사건이 고마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학교가 그래도 저를 믿어주시니까 오해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저에게 또 전달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이 설교할 때 예화 하나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 고마운 투사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풍성한 예화를 제공해 주신 그분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도록 하면 그런 날 밟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 행위조차도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요, 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하나님의 섬세하신 고마운 걸 또 한 번 경험했는데요, 요즘에 여러분 TV에 싱글 와이프라는 그 프로가 있다고 저는 그 몰랐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우연히, 너무 우연히 그걸 보게 되고 이후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싱글 와이프가 뭐냐 보니까요, 부인, 아내 혼자 여행 가도록 이제 도와주는 뭐 그런 그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본 그날도요, 아내 혼자 일본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걸 이렇게 쭉 이제 그 보여주는 건데요, 그 주인공 여자분이 한 번도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남편을, 자상한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막 남편을 모든 걸 의지해서 다 해주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이요, 자기는 이메일 주소도 하나 없대요.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제 일본 가서 그 뭐 요 어플을 쓰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그 스마트폰 쓰는 방법도 몰라요. 그 이제 이분이 이제 일본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숙소까지 제가 보니까 그 지하철 타고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일본말 당연히 한마디도 못하죠. 그래서 막 손짓 발짓을 하면서 이제 그 지하철역을 막 묻고 그래가지고 또 잘못 또 타가지고 또 한참 탔다가 또 도로 내려가지고 반대로 가는데, 이 여행 초보자들의 특징, 짐은 또 왜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혼자 들지도 못해요. 이거를 들고 막 계단에서 낑낑거리고 막 안쓰러워 죽겠더라고요. 계속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분은 또 참 그 대단한 게요, 막 이렇게 손짓하다가 대화가 안 되면 한국말 해버려요. 무슨 영말이야 막 그러고 이렇게 어리부리하게 자기 말로. 뭐 그 제가 보기에 이렇게 먼 것 같지도 않은데 공항에서 그 호텔까지 2시간 반 걸려가지고 막 녹초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겨우 이제 그 호텔에 도착을 했으니 이제 로비에 앉아가지고요,
이 땀도 닦고 막 얼마나 이제 안도가 되겠습니까?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너무 그 얼굴이 편안하게 보이는데 갑자기 이분이요 잠깐 멍하게 있다가 눈물을 터뜨리는데요. 그냥 조금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막 펑펑 우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호텔 로비에서 얼마나 그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분이 그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뭐 서러워서 운 건가? 아니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운 건가? 그게 아니래요. 그 왜 갑자기 이분이 그렇게 펑펑 울었나 보니까요. 이분이 길 찾는 과정에서 자기를 도와준 수많은 그 사람들의 손길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게 고마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자기가 그 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오는 내내 짐을 들어주고 안내해주고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좋을 텐데 고비고비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된 걸 생각하니 그래서 감격해서 그렇게 펑펑 운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냥 심심해서 켜놨다가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서른 살 때 온 가족이 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결혼도 안 한 제가 보따리 두 개 들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시민권 반납하고 배수에 진을 친다고 그렇게 하고 교육점수 써주는 교회도 없고 90년에 주일 됐는데 갈 교회도 없고 너무너무 난감하게 서울 생활 생전 처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27년 동안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옥하는 목사님처럼 긴 여정의 가이드가 되어주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 일본 사람 잠깐 손가락 하나 아 저 길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르쳐주고 자기 길을 간 짧게 만난 인생 다 포함해가지고 오늘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이 어리버리한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운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걸 그 프로를 보다가 알게 되니까요 제 가슴도 먹먹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오늘 아버지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임종은 앞둔 여러분의 마지막이 막 분하고 울분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분노하면서 인생을 끝내는 삶이 아니라 고마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마운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때로는 날 괴롭히고 내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걸 내 성숙을 다듬는 도구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펑펑 우는 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인생이 딱 이 한마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요약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는 이 찬양 때문에 울컥울컥했는데요 오늘 이 찬양이 설교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이분 인생의 결론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요약되기 원하십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허덕이면서 우리의 지난 세월 돌아보니 시험과 환란 많으나 시험과 환란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저는 그 프로를 본 이후로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분당 우리를 개척하건 한 지난 15년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지, 저는 우리 일기 장로님들, 세상에 70살까지 장로, 시무장로 자격이 있는 그분들이, 목사님 우리는 10년만 하고 물러갈, 비켜드릴 테니까 더 좋은 분들과 함께 목회하시라고, 이런 고마운 만남을 제가 받아 누리고, 우리 수많은 순장님들의 저 이 어리버리한 종과 더불어 참 탓하지 않고 흠잡지 않고 그렇게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잊혀졌지만 참 짧은 만남이지만 내게 고마웠던 그 많은 분들이 떠올려져서 그 호텔 로비에서 감격에서 펑펑 울 수 있다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요셉을 팔아넘긴 배다른 그 형제 같은 악연을 만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처 구덩이로 몰고 가는 그 악연을 나를 다듬어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로 만드시기 때문에, 나는 관계에서 상처가 없고 돌아보면 좋았던 기억밖에 없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완벽해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은 해석인데 잘 해석하니 갈수록 내 배우자가 고마워지고 내 부모님이 고마워지는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동안에 가능하다면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이 지난 발자취를 한번 거슬러 보세요. 오늘 이 자리 이 모습으로 앉아있기까지 얼마나 고맙고 아름다운 분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또 자칫 상처받고 관계 깨지고 우울증 오고 대인 깊이 오고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 성격인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선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떠올려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성령님이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하늘 문 향해 말하리.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인도하셨네.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은 참 힘든 과정이 많았습니다. 허덕이면서 갈 때에 아픔도 많았습니다. 시험과 환란 많으나, 그러나 그런 내 인생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감격,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사는지 내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하지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지 못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짧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참 아팠던 기억도 많고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조차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많고 가장 가까운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를 받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간도 참 많았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조명해보니 그 상하고 아픈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팠던 순간순간이 그 관계의 아픔에서 오는 그 상함이 오히려 미숙한 나를 다듬고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도록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셉과 달리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나게 고마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함께 울어주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며 아버지 초행길 그 호텔 숙소가 어딘지 알 수 없고 일본만 탈 수 없는데 고비고비마다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 그 가이드를 만나 로비에 앉아 펑펑 울고 있는 그 여성의 모습이 이 땅의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만남의 축복을 기뻐하며 그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으로 내 삶이 조금 더 기쁘고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